안녕하세요, 박락광재입니다. 잘 보면서 꼬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나보는 분은 바로 진열장에 있는 비행기 밀리터리 프라모델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F-14K, F-14 통캡도 있고요. 그리고 F-14 소금캡 뭐가 다른 거예요? 아, 이건 대형이고, 이거는 좀 더 작은 거군요. 아, 좀 매끈하게 잘 빠졌습니다. 위에군 F-4J 수탄 100이라 써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T-50 우리나라의 5등 훈련기 이런 게 있고요. 여기 T-50 블랙 이글도 있네요. 생각보다 멋있네요. 자, 옆에 볼까요? 밀리터리 모형. 이번에는 아카데미제 M12 자주포 모형도 있습니다. 뒤에는 K1A1 전 상고 정차하고 있고요. 그리고 뒤에는 메르카파피 모형이 있습니다. 앞에는 K200 한국 장갑차 모형이 있고요. 자, 여기는 M7 프리스트도 있고요. 위에는 타이거 초기 모형도 있습니다. 타이거 전차라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전차였던 것 같은데요. 유선조정 M48A5K 유선조정할 수 있는 프라모델도 있고요. 저 뒤에는 커다란 스키트워크 전함도 있습니다. MCP 제품은 도색하더라도 식물 재현이 가능한 제품이라 합니다. 오, 도색 안 해도 이렇게 나오나 보죠. 이미 도색을 해서 나오기 때문이겠죠. 이렇게 유선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K1A1도 있고요. 메르카바 MK2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밀리터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답니다. 여러분,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